얘들아, 오늘은 구름 액계를 만들어 볼 거야.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 언제나 같은 물풀짜기. 이번에는 물풀량을 조금 많이 해서 렌즈 세척액도 좀 많이 넣어줬어. 그리고 소다도 한 꼬집 넣어줄게. 오늘은 스노우 파우더를 준비해봤어. 이게 구름 같은 형태를 만들어준대. 그럼 열심히 노동의 시간. 입. 어느 정도 다 섞인 것 같아. 오! 오! 진짜 형태도 구름 같고 촉감도 너무 좋아. 이거 보여? 옛날에 만든 액계들보다 잘 늘어나고 폭신폭신해 보이지 않아? 그럼 여기서 끝내면 너무 분량이 안 나오니까 구름 색을 내기 위해 파랑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줄게. 이 알갱이들 보여? 옛날에 만든 거랑 진짜 촉감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이걸 조금씩 잘 뜯어서 구름 모양에 맞춰 올리면 완성!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액계로 다시 보자. X게임을 만들기 실험을 해보려고 해. 오늘은 냠냠이를 위해 냠냠이 X게임을 만들기를 할 거야. 정말 기대되지 않아? 냠냠아, 너도 그렇지? 얘들아, 그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줘야 돼. 짜자잔, 내가 준비한 준비물이야. 먼저 식소다. 식소다 말고 베이킹소다도 가능하대. 나는 식소다를 준비해봤어.
있고 안전성이 인증된 물품을 가져와 봤어. 이 물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 먼저 준비한 따뜻한 물을 통에 열 숟가락 찹찹찹 자, 이거 물 뜬 거 보이지? 그리고 물풀을 물풀도 열 숟가락 넣어주려고 꾹 짰는데 아! 잘 안 나와! 분노의 물풀 짜기! 아, 생각보다 물풀이 안 나오네. 겨우 다 짰다. 그리고 다시 쉐끼. 쉐끼. 오, 좀 걸쭉해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다가 소다물을 똑같이 열 숟가락 넣어줘봐. 그리고 열 숟가락 물대포로 쓰잖아? 아유, 저건 언제 침담. 이것 봐! 묻었어! 내가 스톤을 씻는 동안 냠냠이 애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볼게. 안녕하세요, 냠냠이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냠냠이 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집념으로 완성시킨 투명의 끌 완성! 후후! 이거 봐, 생각보다 찰싹찰싹 소리도 나고 느낌이 촉촉해. 한번 꺼내볼게. 아, 생각보다 손에 안 묻는걸? 넣어서 그리고 사인펜으로 냠냠이 분홍 옷 색깔을 콕콕 찍어줄 거야. 나는 사실 빨간 펜을 썼는데 색깔이 연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빨간 펜을 준비해봤어. 오, 벌써 예쁘게 따뜻하지 않아?
벌써 냠냠이 옷 색깔하고 똑같은 것 같은 거야? 물컹물컹. 그리고 냠냠이 머리색이 생각나는 파랑 글리터를 준비했어. 파란색 별 모양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사면서도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 자, 이렇게 솔솔 뿌려주면. 아, 벌써 예뻐, 벌써 예뻐. 저것 봐, 완전 반짝반짝. 냠냠이를 닮아서 예쁜 글리터를 만두 감싸듯이 잘 싸줄 거야. 포개고, 포개고, 포개고. 분홍구동한 냠냠이 액체괴물 완성. 우, 너무 이쁘다. 이번에는 바다가 생각나는 액괴를 만들어볼 거야. 바다 액괴! 그 전에 다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 요즘 날씨가 확 더워진 것 같아. 오후에 나가면 햇빛 때문에 눈을 못 뜨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액괴는 파도가 생각나는 바다 액괴를 만들 거야. 하하. 잘 맞춰서 하늘색 물감도 준비했어. 물감이 잘 섞이게 빠르게 저어줄 때. 색깔 봐. 색깔도 완전 예쁜 색깔이야. 벌써 파도가 생각나지 않아? 촉감도 아주 촉촉해. 전에 만들었던 액괴들보다 더 촉촉한 것 같아. 살짝 끈적이는 감은 있는데 손에 많이 붙는 것 같지는 않아. 이 늘어나는 느낌도 좋고. 근데 다들 생각해둔 여행 계획이 있어? 이번 여름에는 호영이랑 꼭 바닷가를 놀러 가고 싶어. 어? 반지야, 응? 혼자서 뭐해? 그게... 내가 물이 무서워서... 걱정 마, 내가 기초부터 알려줄게. 반지 어린이 수영단이었는데. 파도에 발도 담그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리고 파도가 치면 거품이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클리어 슬라임을 만들어뒀지. 클리어 슬라임은 아까 만들어뒀던 슬라임에 물감만 안 넣으면 클리어 슬라임이 돼. 그럼 이제 이 인형들을 바닷속처럼 꾸며줄게. 짜잔! 미리 준비해둔 물고기 스티커야.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이 스티커를 안쪽하고 바깥쪽에 잘 붙여주면 돼. 어때? 이것만 해도 너무 이쁘지 않아? 갈수록 점점 더 잘 만드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었던 액계를 먼저 파도색인 이 파란색 액계를 넣어주고 여기에 파도 거품을 꾹꾹 올려주면 완성! 만들어볼 액계는 안지액계. 그럼 보기 전에 다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 종이컵에 검정색 물감하고 물을 넣어서 미리 만들어뒀어. 여기에 물풀을 넣어주고 소다도 한 꼬집 넣어줬어. 회색 적액은 두 스푼 반 정도? 그럼 이게 한번 섞어볼까? 항상 숟가락 하나로 섞어왔다면 오늘은 좀 다르다고. 오늘은 쌍숟가락이다. 예! 촉촉촉촉촉촉. 야! 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진 것 같아. 역시 쌍숟가락의 힘은 대단하다구. 네, 생각보다 더 찐득한 액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 물풀을 많이 넣어서인가? 안 돼! 어떡해. 떨어지네. 다행이다. 어디 붙어있는 액계도 잘 수거해줄게. 이렇게
촉촉! 촉촉! 어이쿠. 여러분도 꼭 뒤처리를 하면서 만들도록 해. 반지 머리를 닮은 애깨를 만들어줬으니까 반지 옷 색깔과 닮은 짜잔! 미리 잘라둔 스펀지야.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했지. 그럼 한번 섞어볼게. 오, 진짜 느낌 좋아. 이번 애깨가 생각보다 찐득해서 손에 잘 묻기는 하는데 그래서 스펀지를 좀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반지 애깨 완성!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애깨로 다시 보자. 만들어보자. 따란! 간단하게 용기와 섞어줄 숟가락을 준비했어. 그럼 용기에다가 미리 준비한 물을 부어줄게. 뚜뚜뚜. 그리고 여기에 물풀 한 통을 전부 부어줄 거야. 베이킹소다도 가능해. 안전하게 렌즈를 세척하는 렌즈 세척액. 싹 까주고
자꾸 왜 이렇게 안 뭉쳐. 이쯤이면 됐나? 아직도 촉촉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내일 추가해줄게. 세척에 또 투척. 뿅뿅.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뭉쳤나? 어, 뭉쳐져. 예. 촉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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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자주색 물감을 섞어서 봄에 맞는 색깔을 만들어줄 거야. 역시 봄하면 분홍색 아니겠어? 응? 너무 예뻐. 봄이다, 봄. 색깔이 진하게 나왔어. 미리 준비해둔 쉐이빙 폼을 자주색 찹쌀떡 위에, 아니 자주색 액체겜을 위에 뿌려줄 거야. 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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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감 너무 좋다. 그럼 이제 다시 섞어볼까?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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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호! 차차차차차! 안 되겠다. 그냥 손으로 해야지. 나와라, 액체괴물! 봄이여, 와라! 내 손 안에 봄을 주세요! 어느 정도 손에 안 묻을 때까지 주물렀어.
먹고 준비해둔 꽃 모양 파츠. 봄에는 역시 꽃 구경이지. 벚꽃 구경 가고 싶다. 응, 이거 놔라. 벚꽃 준비야. 아니, 벚꽃 내 게야. 생각보다 글리터가 안 보이는 것 같지? 좀 더 뿌려줘 볼게. 이것 봐! 아까보다 좀 더 반짝거리고 예쁜 것 같지 않아? 오, 좀 풍선껌 같기도 하다. 이걸로 마지에게 완성! 예! 안녕 얘들아, 오늘은 액체 TV를 만들어 볼 거야.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줘. 액체를 만들다 보니 물풀짝이 달인이 된 것 같아. 없는 물풀을 힘껏 꾹꾹 짜줬어. 사실 이미 용돈을 다 써서 물풀을 아껴 써야 했거든. 그래도 넣을 건 다 넣어줘야 되니까 렌즈 세척액도 뿅뿅! 소다도 한 컵씩 넣어줄게. 저번에 댓글창에서 분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서 난 사용을 안 하고 있어. 이번에 네 번째 액체를 만드는 건데 벌써 팔 근육이 막 불끈불끈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하다. 이제 이 정도는 뚝딱하고 만들 수 있다고.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 주황색 물감을 넣어줄 거야. 진짜 이쁘지? 그럼 여기에 쉐끼쉐끼 쉐이빙폼을 한 바퀴 크게 둘러줄게. 쉐이빙폼을 쓰면 확실히 크기도 많이 커지고 촉감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거 완전 반죽 만지는 것 같지 않아? 반지에 수타 짜잔! 아이 참, 맨날 초점이 나간다니까? 초점씨! 초점씨 돌아오세요! 근데 너무 많이 넣어서 잘 안 떨어진다. 렌즈 세척액이랑 후다를 좀 더 넣어줘야겠어. 뿜뿜! 그리고 다시 잘 섞어줄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오, 어깨 완성. 이제 간단히 반지 TV를 그려줄 거야. 여기에 리본도 그려주고 그리고 스티커로 꾸며줄게.